안녕하십니까. 동자민원 원내대사 한철입니다. 오늘의 농사일기랄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소속되어 있는 남김천 농협에는 석회보도 액이 재고가 소진되어서 오늘 김천 농협 경제동부 간이 지점에 가서 석회보도액을 샀습니다. 석회보도액이 과거에는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보도칼이라 그래가지고 분말 형태로 나는 게 있어서 이거하고 농약 살충제 희소식과 그 히어로라는 살충제를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1000리터 50말을 사용할 건데요. 아마 9만원이네요. 그리고 오늘 무를 뽑아서 무층을 이렇게 불을 떼서 무층을 삶았습니다. 콩이고 쓰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얼동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내에 넣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농사 영농 일지를 농업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한테 지출하면은 지출했다고 하고 비가 오고 나서 보도액을 살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농일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 좋은 영농일지를 추천해 주시면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 깊어가고 있고 이제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니까 시골에서는 겨울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비가 오고 나서는 제일 먼저 각종 양수기 모다에 물을 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약대라든지 분무기 이런 쪽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비싼 약대를 몇 개 해먹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미리미리 잘 단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부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사소한 실수도 결국은 금전적으로 다 피해를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 기억력이 좋지 않은 이런 분들은 일정을 잘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소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농업 경영 원가를 줄이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